네. 자, 이렇게 좁아졌어요. 많이 좁네요. 응. 자, 당점이 바뀌어야 돼. 중점? 세점이? 그렇죠. 네.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트로크? 보여주세요. 네. 맞춰야 돼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좀 다들 어려워하는 좁은 각, 좁은 각. 응. 제가 왜 더블 쿠션부터 했냐면 네. 이런 좁은 각들 때문에 그래. 네. 자, 이렇게 좁아졌어요. 많이 좁네요. 네. 자,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되죠? 한 칸? 한 칸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. 네, 한 칸. 자, 두께는 무조건 그냥 8분의 1, 2 두께. 자, 당점이 바뀌어야 돼. 중단, 설정 및? 그렇죠. 네.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트로크? 꾹 해버리면 여기서 다시 서. 자, 스트로크 안 바뀌는. 똑같이 활발하게요. 네. 힘을 풀고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맞춰야 돼. 좀 놓고 똑바르게 활발하게 딱 눕게. 똑바르게 활발하게 딱 눕게. 내려가죠. 네. 네. 거의 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야. 난 이게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. 어떻게요? 두께도 두께인데 네. 여기다가 놓고 거의 빤듯한 형태에다 놓고 그 당점으로 저기서 쳐보는 거야. 저기다 이렇게. 똑같은 그림으로 내려가죠. 네. 거기에 맞는 스트로크를 자꾸 해보는 거예요. 제가 한번 제가 꾹 쳐볼게요. 여기다가 꾹 쳐버렸어. 그러면은 좀 덜 내려간다. 봐봐. 이렇게. 다시, 아유, 맞긴 맞네. 너무 샷을 꾹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께 라인도 정하지만 내 큐선을 정해버리거든. 지금 내가 회전을 조금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중을 치면 한 이 정도로 칠 거 아니에요. 얇은 두께로 칠 거면. 네. 제가 회전을 주니까 내 큐선을 이런 형태로 하나를 정해버려요. 이런 형태에서는 공에다가 절대 안 바라보는 거죠. 아, 그래요? 여기를 바라보는 거죠. 큐선이 비슷한 두께를 칠 거니까 어차피. 또 봐봐, 이제 얇게 맞잖아요. 이제. 네. 네. 지금 두께가 좀 잘못 맞은 게 아니라 네. 스트로크 때문에 그래. 방금 너무 꾹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저기서 약간 튕겨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근데 여기서 가볍게 저기다 한번 튕겨 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이렇게 도쪼라도 내려간다는 거죠. 네, 그쵸? 내려가긴 하네요. 득점이 돼야지. 조금 두꺼웠던 거지. 맞아요. 네, 네. 브릿지가 너무 길면 어려워져. 왜 이렇게 되면 내가 천천히 쳐도 더 튕겨질 수 있는 형태밖에 안 돼. 힘을 더 쓸 수밖에 없으니까 브릿지 길이 때문에. 그러니까 좀 더 줄이는 거지. 잡고 줄이고 당점 맞춰서 두께를 막 너무 예민하게 안 쳐도 되니까 저기다 속도만 맞춰볼게요. 이렇게 속도만 맞춰도 내려가는 모습은 생긴다는 거야. 비슷한 두께를 맞추잖아. 네. 근데 여기서 내가 너무 밀어놔버리면 회전이 여기까지 살아버리면 안 되니까 원쿠션에서만 한번 맞고 원에서 투로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놓고 놔둬야 되는 건데 역회전이 먹지 않게 역회전이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죠. 됐어, 됐어. 아, 완벽해, 완벽해. 완벽해. 아니, 근데 지금 스트로크가 되게 좋았어. 아, 그래요? 네, 이렇게 치면은 거의 다 내려가. 거의 다. 근데 이제 그 김예은 프로가 네. 네. 시합 중에 쳤잖아, 시합 중에. 이런 거 똑같은 거야, 지금. 기울기만 좀 찾아서 두께만 조금 더 바꾸는 거지. 기울기가 만약에 두 칸에 가까우면 2, 3 두께 가까이 치는 거고. 그러니까 최대한 일자보다 조금만 더 뒤로 가냐. 그 두께를 먼저 맞춰놓는 거야. 근데 이 공 같은 경우는 일자를 보내놔버리면 지금 바로 맞아버릴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일자보다 조금 더 뒤를 보내는 거야. 이 공이 떠있기 때문에. 기울기가 지금 한 칸 반이에요. 네. 근데 이 공은 거의 기울기가 두 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.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. 아, 네. 그래서 8분의 2, 3 두께라고 하는 거예요. 아까 붙어 있을 때는 네. 기울기에 따라서 조금만 두께를 조금만 바꿨는데 이 공은 좀 더 바꾸는 거지. 아, 뒤로 갔다가요. 네, 약간 뒤로 가야 되니까. 네. 근데 당점은 거의 비슷해. 조금씩 내려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. 좋을까요? 자, 됐다. 한 번에 성공했네. 아이, 제자가 너무 좋네요. 그냥 하나 보여드리자면 네. 멀어.
기울기가 커. 지금 전대 척에 3에 돼 있어, 지금 현재. 한 5칸 정도에 있다고 쳐. 네. 마이너스 팁을 줘도 되는데 당점을 2칸 정도를 더 내려도 되는 형태가 돼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게는 배팅이 좀 있는 선수들이 이제 많이 치는 형태인 거지. 원래는 내가 12시 뭐 3팁을 준다고 치면 이번에는 그냥 거의 정중앙 정도로 치는 거야. 정중앙을 치면서 스트로크 똑같이 해놓는 거지. 정중앙을 치면서 스트로크 똑같이 해놓는 거지. 안 바꿔, 뭘 안 바꿔요. 그럼 덜 내려간단 말이야. 더 쪼개지는 거지. 그걸 이용해서 이런 형태의 볼들을 치는 거지. 뭐 꾸드롱 선수들도 이런 거 진짜 잘 치잖아. 맞아요. 같은 선상에 있는데 뒤로 살짝만 나왔다가 야가 뭐 맞는 형태로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잘 치잖아요. 네. 네.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이 두께하고 스트로크. 빨리 잡는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안 됐구나, 잘. 네. 많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, 이거. 네.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저번 그 더블 쿠션 할 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3, 4, 5를 또 써먹는 방법이 있어. 아, 그래요? 이 더블 쿠션. 오, 어떻게 써먹어요? 그냥 기울기 3일 때 굴려놓으면 이 공을 맞아요. 더블 쿠션으로. 아, 더블 쿠션으로요? 네. 여기 4칸일 때 3단 치는 두께를 그냥 굴려치면 더블 쿠션이 맞아요. 아, 저쪽 멀리 있는 게 맞아요? 한번 쳐보실래요? 그냥 굴려놓으면 맞아요. 똑같이. 자, 거의 코너를 향해서 들어가죠. 그러네요. 오, 신기하다. 더 편하게 칠 수 있겠어요, 믿고. 네,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지금 4칸 자리인데 3칸에 있어. 자, 1팁만 주면 돼. 1팁이 될 수도 있고 반팁이 될 수도 있고. 그건 제가 그쵸. 찾는 거지. 맞죠? 네. 맞아 있어요. 확실히 속도감을 이렇게 굴려치면 맞을 것 같아요. 거의 맞아 있어요. 이것도 꿀팁인데 네. 이게 시합 때 잘 안 보인단 말이야. 계산이 잘 안 되잖아. 이럴 때 내가 몇 칸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몇에 걸려 있는지만 확인해서 회전을 좀 더 늘 건지 당점을 조금 더 내릴 건지 기준점입니다, 이게. 너무 좋아요. 편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은 횡단 연습은 좀 많이 하죠. 횡단 진짜 못 치죠. 횡단 연습은 횡단 진짜 못 쳐요. 혹시 또 다른 횡단이 혹시 다른 궁금한 횡단이 있나요, 배열이? 아니요, 제가 이게 두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다음에 또 궁금하면 여쭤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항상 또 검사하러 옵니다, 진짜. 네, 꼭 오셔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PBA 들어오면서 룰이 달라졌잖아요, 연맹이랑. 그만큼 2점짜리가 너무너무 그렇죠. 정말 공짜. 뱅크샷. 공짜는 없어요. 공짜는 없어요?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5에 오게. 5로 가는 거죠. 그럼 이런 건 어차피 공짜야. 이게 공짜야. 다들 잘 모르시는 시스템. 원뱅크. 오.